플리곳의 비행훈련, 보잉 항공기와 에어버스 항공기 구별법, flytraining.co.kr.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개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그동안 자가용 제트기, 보잉사와 에어버스 항공기, 봉바디에, 앵바에어 등 다양한 기종으로 여행하였고 보잉 737 기종에 대하여 조종훈련을 받았습니다. 만약 활주로에 벤츠나 BMW 승용차가 있다면 누구나 쉽게 구별할 것인데요. 일반인들은 보잉사 항공기와 에어버스 항공기는 쉽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부터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근거리를 운행하는 보잉 737과 에어버스 320을 중심으로 그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1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자 하니 이 사진에서 다른 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많은 차이점을 찾아보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잉의 경우 에어버스에 비하여 코 부분이 뾰족하고 에어버스는 둥근 편입니다. 그래서 에어버스 조종석에 많은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보잉의 조종석 창문은 V자 모양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버스에 비하여 보잉은 랜딩 기어의 높이가 낮고 간단합니다. 비교적 키가 낮은 랜딩 기어로 인하여 보잉의 엔진은 아래가 평평하게 깎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삼각형 모양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어버스의 경우 엔진 끝 부분이 보잉보다 앞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잉의 경우 수직고리 날개가 객석 쪽으로 훨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의 경우 꼬리가 짧고 에어버스는 비교적 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 끝의 윙릿은 와류를 줄여주는데요. 두 회사 모두 유선형 윙릿을 주로 사용하지만 간단한 삼각형과 같은 위의 윙릿은 에어버스의 전유물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줍니다. 먼저 에어버스의 경우 보잉에 비해서 둥근 코 부분을 가지고 있고 랜딩 기어와 엔진은 보잉사에 비하여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버스는 보잉에 비하여 훨씬 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포공항으로 직접 나가 계류 중인 항공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항공기는 이륙을 위하여 14L 활주로로 이동 중입니다. 앞에 보이는 에어부산 항공기는 긴 꼬리를 가졌고 A320 기종입니다. 엔진의 아랫부분은 완전히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항공의 보잉 737 기종을 타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보이는 제주항공 여객기도 짧은 꼬리를 가진 보잉 737 기종입니다. 진에어도 짧은 꼬리를 가진 보잉 737 기종이며 아래쪽을 엔진 아래쪽을 보면 약간 평평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에어부산 항공기는 긴 꼬리를 가진 A320입니다. 삼각형 모양의 윙릿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잉과 에어버스 항공기 식별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비행 훈련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